안녕하세요. 흥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6강 통일신라 문화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발해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서요. 프린트 일단 26페이지를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저번에 저랑 통일신라 문화, 뭐 불교 공부했었죠? 뭐랑 뭐를 비교했죠? 네, 중대불교, 하대불교를 비교했어요. 중대에는 뭐가 유행했죠? 경전과 교리를 강조하고 진골들의 권위를 세워줘서 신라 중대에 유행했던 게 교종이었죠. 신라 중대에 교종이 유행했다. 신라 하대에는 그렇죠. 참선과 수양을 강조하면서 육두품과 호족,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선종. 선종은 지방에서 유행을 했죠. 이렇게 신라 중대 교종, 신라 하대, 선종 이렇게 딱 나눠서 비교했어. 그리고 신라 중대 교종이 유행할 당시에 대표적인 승려 누구누구누구, 원효, 의상, 해초 공부했습니다. 그죠? 원효 하면은 일심사상, 화쟁사상,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아미타신앙, 정토신앙 이야기했고, 의상은 모든 것이 하나고 전체가 하나다, 화엄사상, 화엄종 이야기했고,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그렇죠, 관음신앙 이야기했죠. 남이암, 원효의 남이아미타불, 의상의 관세음보살, 해초는 인도로 갔다 왔다, 왕어촌 죽정, 이런 거 공부했어 얘들아. 그지? 이번 시간에는 얘들아 그 문화 마저 공부할 거예요. 신라 문화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유교랑 풍수지리설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유교 풍수지리설, 그리고 신라의 대외교류 마무리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얘들아 시간이 금방 끝나, 발에 나갈 거야. 발.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엔 20페이지랑 함께 뭐도 같이 준비하셔야 되느냐, 28페이지도 함께 준비하세요. 문화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발해로 넘어갈 겁니다. 26과 28페이지 준비해 두도록 하세요. 자, 우리 문화 마무리할 건데 간단해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이야. 자, 뒷장 얘들아 26페이지 뒷장 넘기시는 겁니다. 프린트 26페이지 뒷장. 유교, 신라 중대의 유교는 여러분들 어떻게 신문왕 때 많이 유행을 했었죠. 신문왕이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뭘 가르치는 학교? 유교 정치 이념, 충성과 효라고 하는,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유교 정치 이념을 가르쳤어요. 이런 거 가르치는 학교를 왜 만들었지? 그치, 신라 중대 왕권 강화가 핵심이었잖아.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 충이라고 하는 유교의 가치관은 누구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야? 왕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게 누구야? 육두풍이야. 진골들은 공부 안 해요. 애초에 진골들은 공부 안 해도 인생이 보장돼 있잖아. 치열하게 공부하는 게 누구야?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발버둥 쳤던 육두풍. 특히 육두풍들은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이 강력한 전제왕권을 이룩한 이 왕권과 결탁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면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 행정실무를 감당했었죠. 그래서 더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겁니다. 대표적인 육두품, 강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수, 이름만 알아도 강수.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대. 외교문서 작성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외교문서 아무나 못 지어요. 최고의 문장가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당시 여러분 나당 동맹을 맺을 때도 이 강수가 외교문서를 전담했다고 해요. 당나라랑 그 왔다 갔다 하는 문서. 실제로 당나라 황제 당태종 이세민이 신라 같은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 정도로 뛰어난 글을 쓰는 문장가가 있다니 감탄했다 라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강수. 그리고 애초에 육두품이 외교문서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신라 중대의 모습이야. 하대였으면은 강수고 나발이고 이런 거 못합니다. 신라 중대니까 왕의 서포터를 받아서 육두품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남아,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니었죠. 제한된 범위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는 거야. 그 설총, 이거 누구 아들이야? 원효 아들이에요. 원효가 무열왕의 딸인 요석공주와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 설총입니다. 설총은 이두를 정리했어요. 이두가 뭐냐면, 얘들아 지금 우리는 한글을 쓰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한글을 쓰는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뭐 썼죠? 중국의 한자를 사용을 했죠. 근데 여러분 한자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한자를 우리나라 그 원래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내렸던 그 고유 방언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한자를 좀 우리한테 알맞게 변형해서 정리한 게 이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 그리고 이 사람은 화왕계라고 하는 책도 씁니다. 화왕계가 되게 재밌는 책인 게 화,
꽃들의 왕, 왕의 이야기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비유법을 쓴 거야. 꽃들의 나라가 있어. 꽃들의 나라에 이제 꽃들의 왕이 있다. 이 꽃들의 왕이 이제 막 왕으로 딱 군림하는데 이 왕에게 꽃의 왕에게 두 꽃이 찾아온 거야. 하나는 너무나 화려한 장미꽃, 천하 이러고 찾아온 거야. 또 하나는 쭈글쭈글한 할미꽃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장미꽃과 쭈글쭈글한 할미꽃이 찾아왔어. 여러분 누굴 택하실 거예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쁘고 아름답고 젊은 장미를 택할 거야. 근데 이 꽃의 왕이 난 장미가 좋아 이러고 장미랑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할미꽃이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훈계를 한 거야. 그래서 왕이, 꽃의 왕이 뉘우치고 할미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이건 뭐야? 외모, 겉보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거 비유법이야. 왕이 가는 말이죠. 이거 뭔 말이야? 겉보기, 계급. 신분만 보고 사람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장미꽃이 진골이라면 할미꽃은 육두품이라 이거예요. 겉보기엔 우리가 신분도 낮고 초라해 보이지만 당신의 진정 나라를 알려드리고 싶다면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우리 육두품을 쓰셔야 합니다 라고 했던 책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라 중대에는 육두품들이 이렇게 왕의 후원을 받아서 마음껏 꿈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신라 한대 가면 상황이 변합니다. 왕의 힘이 약해지고 진골 귀족들의 왕위전 탈전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왕, 더 이상 육두품은 왕들의 서포터를 받을 수 있니 없니? 없잖아. 그 진골 귀족들이 육두품 가만 내비두니? 내비 안 두죠? 니들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왕위가 딸랑딸랑거리고 눈 꼬셨어. 다 꺼져! 하고 이제 이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육두품들이 중앙정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육두품들이 신라는 썩었다. 왜 사람을 신분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써야 한다. 새로운 정치 질서, 골품제라고 하는 틀을 깨 부수자라고 하는 거죠. 뭐? 신분, 골품이 아니라 능력 위주의 새로운 정치 이념이 나와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유교잖아. 유교는 그런 거 알죠? 일단 신하는 뭐? 왕에게 충성해야 돼. 그리고 왕은 혼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게 유교예요. 그 능력 있는 게 누구라는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치 이념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원성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한테 독서 삼품과라는 걸 제안해. 책을 읽고서 그 책을 읽은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3등급으로 구분해서 뽑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봐서 관리 뽑자 이거예요. 하지만 이게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여? 왕은 좋아했어. 누가 반대? 귀족들이 반대. 왕은 그 귀족들의 반대를 이길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독서삼품과는 존재는 했지만 제대로 실행은 안 됩니다. 하대니까 그런 거야. 중대였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최치원이라는 사람 심오십조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보려고 했지만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다 꽝이었죠. 다안 됐잖아. 그래서 좌절한 육두품이 어떻게 했죠?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 아예 이 신라라는 나라를 무너뜨리자 해서 누구랑 손잡아요? 지방에서 왕처럼 지내던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호족들과 결탁을 하게 되죠. 기억하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 3. 풍수 지리설. 풍수, 풍, 바람, 풍, 물수, 땅지, 땅지, 바람, 물, 땅. 이런 자연환경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신라 하대의 도선이라고 하는 승려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맞죠? 자연의 형세가 뭐를 결정한다? 인간과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이 있고,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땅이 있고,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 그 좋은 땅이 흐르는 기운에 국가와 개인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던 이유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좋은 기운이 흘러서다. 근데 그 신라 수도에 흐르는 좋은 기운이 이제는 약발이 다 떨어졌다. 운발이 끝났다 이거야. 이제 신라에 흐르던 좋은 기운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갔다. 그게 어디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인 거야. 누가 좋아할까? 호족들이 좋아하겠죠. 경주, 진골 귀족이 머무르는 경주가 아니라 지방의 새로운 왕의 기운이 흐를 것이다. 그 지방이 어디? 내가 있는 곳이 아닐까? 야, 너도 왕될수 있어. 이런 거예요. 금성 중심의 지리 개념을 탈피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할 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방의 중요성,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도선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디를 새로운 왕의 기운이 흐르는 땅으로 꼽았느냐? 송악, 개경, 송악 길지설. 그 송악이 누구의 땅? 나중에 삼국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고려 태조 왕건의 고향이에요.
뭐가 먼저일까? 정말 그 송악이란 땅에 좋은 기운이 흘러서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왕건이 성공해가지고 이 말이 힘을 얻은 걸까요? 참 믿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교와 풍수지리설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신라 대외교류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그 프린트 오른쪽 안에 통일신라 대외교류 해서 두 장의 지도가 나오죠. 자, 통일신라 대외교류 왼쪽 지도 오른쪽 지도 보시면 되는데, 왼쪽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 위에 발해가 있고 여기 아래에 이제 신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중국, 당나라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 이제 아래 프린트 내용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간단해요. 일단 신라는 여러분들 이웃나라, 발해, 당나라, 일본 이 모든 나라랑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당나라랑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신라가 당나라랑 사이가 좋니 안 좋니? 되게 애매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나당 동맹을 맺고 함께 싸웠죠, 그죠? 함께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잖아. 이때까지만도 사이가 좋았어. 근데 당나라가 약속을 어겼죠. 대동강 이남은 신라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백제랑 고구려랑 신라 모두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여서 신라가 당나라랑 전쟁을 벌였죠. 매수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마지막에 되게 안 좋게 헤어졌잖아 얘들아. 그래서 신라랑 당나라랑은 한동안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이가 좋아지냐? 북방에 누가 생겨? 이번에 곧 배울 발해. 결론부터 말하면 발해는 고구려의 그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세운 나라야. 그러니까 누굴 계승한 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야. 고구려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신라에 대한 어이가 없죠. 그 동맹 맺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갑자기 우린 고구려의 후예다 하는 애들이 딱 북방에 나타난 거야. 그래서 둘이 슬금을 어떻게 할까? 다시 손을 잡게 되는 거야. 우리가 멸망시켰던 고구려가 부활했다 하고 다시 당나라랑 신라가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게 그 내용이야. 아래 나오죠. 1. 당나라 8세기 관계를 회복한 이후 공무역, 사무역 발달. 8세기 관계를 회복한 게 누구 때문에? 발해라고 하는 고구려의 후예가 다시 부활하면서 두 나라가 관계를 회복합니다. 무역 확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들아, 이 지도에 보시면은 봐봐. 그 지도에 여기가 산둥반도 해안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집 모양 아이콘이 되게 많죠. 이 집 모양, 집 모양, 집 모양, 집 모양. 이게 되게 많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신라 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이 바다, 이 당항성을 통해서 당나라랑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그 과정에서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로 건너갔거든요. 얼마나 많이 건너갔냐? 당나라에 신라인들만 머무르는 신라인들 집단 거주 구역이 있었어요. 그게 신라인들이 머무는 곳이라 그래서 신라방이었어. 그 내용이야. 무역 확대. 산둥반도. 여기 산둥반도거든요. 톡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산둥반도야. 이 산둥반도와 여기 양쯔강 하류에 신라인들의 거주지 뭐가? 여기 프린트 보시면 돼요. 신라방 거주지. 그리고 이 신라인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뭐? 신라원. 신라인들이 다니는 절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라관. 신라인들이 머무르는 숙소. 거기다가 신라소라고 하는 자치기구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무역이 활발했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은 초반에 사이가 안 좋았어. 왜 안 좋았어? 신라가 누구를 멸망시켰니? 백제를 멸망시켰잖아. 백제 누구랑 친했어? 일본이랑 친했잖아. 그래서 일본이 백제 부흥운동 도와주려고 백강전투 때 무려 3만 명이나 군대를 보내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형님 같은 나라인 백제를 멸망시킨 게 신라잖아. 둘 다 사이가 굉장히 초반에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이런 얘기고. 자, 일단 여기 뭐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주요 무역항구가 어디로 나오니 거기? 어디랑 어디? 당항성과 울산항이라고 프린트에 제가 필기 적어놨죠, 여러분들? 야, 당항성은 알아. 이게 어떤 땅인지 알죠? 한강유역이잖아. 신라가 중국이랑 직접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백제 통수치고 차지한 한강. 거기에 만든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전용 항구였잖아, 당항성. 여기가 주요 항구인 걸 알겠어. 근데 왜 울산항은 주요 항구였을까, 얘들아? 왜?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얘들아, 신라가 이 중국이랑 교류, 당나라랑 교류할 때 주로 수입하는 물품이 뭐예요? 아, 수출하는 거. 우리가 수출하는 거 거기 프린트 나오죠? 금, 은, 뭐 회곡류, 인삼, 모필료 같은 원료를 수출을 해.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비단, 약제품, 서적.
사치품이잖아. 그치?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중국의 뛰어난 문화, 사치품을 수입을 하죠. 이런 비단이나 서적이나 약제품을 누가 원하는 거죠? 우리도 백성들이 그런 비단이나 서적을 좋아해요? 애초에 원할 수도, 아니, 그러니까 살 수도 없잖아. 이건 다 누가 원하는 거야? 귀족들이 원하는 물품이잖아. 귀족들은 다 어디 있죠? 수도인? 금성. 경주에 모여 살잖아.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모여 살고, 그 귀족들이 원하는 게 사치품이고, 그 귀족들이 모여 사는 데가 금성이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모이는 수도 근처에 항구가 있어야, 여기서 바로 그 사치품을 수입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귀족들이 머무르는 수도인 금성 바로 밑에 있는 울산이 주요 무역 항구가 된 거야. 그 당시 사치품은 다 귀족들, 수도에 있는 귀족들이 원하니까. Understand? 그래서 주요 무역항은 항상 수도 옆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서울 옆에 있죠? 나중에 보였지만 고려시대 대표적인 무역항이 벽란도거든? 그 벽란도는 어디 옆에 있냐? 고려의 수도 개경, 송악 바로 옆에 있어요. 항상 주요 무역항은 그 지배층이 머무르는 수도 옆에 있어. 이거 말하면 돼. 그리고 얘들아, 여기 봐봐. 거기 내가 아래 별표 빵 해놓고 4, 별 붙여놓고 뭐? 장보고의 활동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거기다가.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보고보고 장보고. 장보고의 활동. 어디에 뭐를 설치해서 일정을 소탕했다, 이게 나오는데 거기 나와 적어놔 얘들아. 이건 꼭 필기해 놔야 돼. 완도의 청해진을 어쩌고 저쩌고 설치하여 뭐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장보고. 완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 청해진 나오죠, 여러분들. 청해진. 이 청해진이 얘들아, 이 전라남도에 조그마한 완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거든? 전라도 남쪽에? 그 완도라는 섬에다가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기지를 만든 거야. 여기 지도에 표시돼 있죠.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이때는 신라 하대입니다. 장보고의 신분은 불명확해요. 육두품이라는 말도 있고, 천민이다, 백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장보고의 신분은 굉장히 천했던 것 같아요. 귀족은 절대 아니야, 일단. 그래서 진골 귀족이 아니잖아. 신라사회에서는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장보고가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내 꿈을 펼치겠다. 이 신라에서는 희망이 없다. 하고 어디로 건너갔냐? 당나라로 건너간 거야. 당나라에 가면, 당나라는 굉장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야.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당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을 능력으로 뽑아. 그래서 당나라가 강했던 거야, 얘들아. 그래서 육두품들의 롤모델이 당나라였던 거야. 우리도 당나라처럼?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뭘로 뽑아야 한다? 능력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육두품같이 신라의 진골 귀족들에게 차별당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건너갔냐?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유학생활하고 여기서 공부했어. 심지어 당나라는 자기 나라의 유학온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도 있었어요. 최치원이 그 시험에 1등이었거든. 아무튼 그런 국제적인 사회에 건너갔는데, 장보고는 당나라에 건너가서 묵과시험 봐서 급제해서 장군이 돼요. 당나라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된 거야. 당나라가 얼마나 개방적인, 여기서 막 장보고가 잘 나갔다? 근데 신라 하대였잖아. 나라가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이 봐봐. 이 산둥반도랑 이 양쯔강 해안가에 신라인들의 거주구역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해적들. 해적들이 엄청나게 출몰을 많이 한 거예요. 그 해적들이 이 신라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팔고 있었던 거야.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신라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당나라도 그때도 혼란스럽거든? 보호를 못하는 거야. 그 장보고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 동포들이 해적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걸 보고 장보고가, 아, 내가 여기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동포들을 구하겠다 하고 당나라 장군직 때려치우고, 잘나간 장군이었어. 당나라 정말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뿌리치고 딱 신라로 와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전하, 제가 당나라에 가보니 이 신라인들이 이 잔인무도한 해적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군대를 모아서 해군기지를 설치해서 해적들 다 때려잡겠습니다. 딱 얘기한 거야. 당나라의 검증된 장군 장보고가 그걸 해주겠다는 거야. 왕이 땡큐! 하고 허락해준 거야. 그 장보고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완도라는 섬에 청해진이라고 하는 해군기지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그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서 해적들을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그 장보고가 바다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졌어. 그리고 해적들 때려잡은 다음에 중국, 신라, 당나라, 신라, 일본의 이 무역 있죠? 봐봐. 청해진 위치가 기가 막힌 게 이 삼국을 연결하는 딱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신라와 일본과 당나라를 연결하는 이 무역항을 딱 장악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무역을 주도한 거야.
당연히 뭐가 많이 벌릴까? 돈을 기가 막히게 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보고가 초심을 잃어. 애가 지금 여기 왜 왔니? 신라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잖아. 근데 본인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고, 말, 설명드렸죠?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고, 내 딸을 왜 왕비 안 만들어줘? 해가지고 반란 일으켰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때 청해진이 사라져. 진짜 안타까워. 이때 바다의 주인은 우리 신라였는데, 장보고였는데, 안타깝죠. 아무튼,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다. 당나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이 완도 청해진 꼭 기억해둬야 돼. 여기 오른쪽 지도도 나오죠.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이 삼국의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게 장보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 하대. 자, 그리고 또 하나 얘들아. 여기. 법화원이란 절 있죠? 법화원. 여기도 나오는데, 법화원. 이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도 알아둬야 돼. 장보고가 얼마나 잘 나가냐면, 이 등주라고 하는 지방에 절을 만들었어. 개인이 절을 만든 거야. 장보고 하면 꼭 따라오는 키워드가 청해진이랑 법화원이에요. 청해진과 법화원. 이두 가지가 나오면 뭐야? 장보고인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완도에 청해진을 만들어서 해적 때려잡고 해상무역권 장악했고, 자기 이름으로 절까지 만들었다. 이 절이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지금도 중국에 있어. 엄청 커요. 이거 보면 이걸 개인이 만들었다고? 장보고가 얼마나 잘 나갔는가 알수 있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절이에요. 이때 좀 여담이라면 일본 승려도 여기 왔거든? 엔닌이라고 하는 승려. 입당 굽업 승내기라 그래서 엔닌이라고 하는 승려가 당나라 유학을 왔는데 좀 생활이 너무 힘든 거야. 그 장보고한테 날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장보고가 쿨하게 그래요, 스님. 제가 만든 절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시고 여기서 먹고 지내세요. 한 거야.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엔닌이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을 그 책에 썼거든. 그 책에 장보고가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료로 나오니까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막판이 말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신라 6.25 풍수지리설, 신라의 대외 교류, 대표적인 무역항 당왕성과 울산항, 그리고 우리 누굴 꼭 기억하자? 장보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 신라 하대, 뭐랑 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그리고 법화원도 만들었다, 바다를 지배했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 발해로 넘어갈게요. 프린트 28페이지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발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28페이지 폈나요? 이제 우리 발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발해의 정치와 문화, 이두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한 번에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발해라고 하는 나라 정치는 뭘볼 거냐? 성립되는 과정, 일단.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립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그거에 대한 모습을 꼭 살펴봐야 돼. 그리고 이 발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발해 우리가 4명의 왕을 살펴볼 거거든.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 고왕이라고 불리는 대조영, 그리고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4명의 왕을 통해서 발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발해의 정치에서 뭘 배운다? 발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발해의 왕들을 중심으로 발해의 발전 과정, 그러니까 그두 가지 성립 과정과 발전 과정, 이게 정치에서 볼 내용이야. 그리고 문화에서는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들 되게 독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발해의 문화에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부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해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 중국 애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다. 고구려는 우리 중국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얘들아 중국의 논리대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도 누구 역사죠? 중국 역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아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우리 역사고 발해는 우리 한국의 역사인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발해도 누구 역사?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발해에서는 얘들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걸 항상 물어요. 발해의 정체성. 여튼 발해가 시비가 많이 걸리는 나라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일단 우리 발해의 정치. 발해가 자, 얘들아 한번 프린트 볼 때는 제가 프린트 되게 생강수 만든 거야. 단원 제목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학습 목표가 나와 있잖아. 이번에 우리 말했죠? 발해가 만들어지는 과정, 발전하는 모습.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근거. 이렇게 정치 살펴보고 문화 살펴볼 거야. 일단 발해 정치부터 볼 겁니다. 발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가? 일단 이거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번에 제가 프린트를 좀 확대해서 갖고 왔어요. 지도를 많이 봐야 돼가지고 좀 울었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발해가 건국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가로치고 제가 뭐를 쓴다 그랬죠? 예,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거야. 황상. 발해에서는 왕을 황상이라 불렀어. 황제 폐하라고 불렀거든요.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게 뭔 말이야? 원래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는 자신들 중심이라 그러는 중국 애들만이 쓰는 칭호였잖아. 그치? 근데 그런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애들이야. 이거 누구랑 비슷하죠? 그치, 고구려 애들아. 고구려도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그러한 고구려를 계승하고 발다 보니까 자존심이 보통이 아닌 거야. 황제라는 칭호도 사용했고 또 뭐 써? 황제만의 특권인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다. 즉 이거는 너희만 황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너희 중국과 대등한 황제의 나라다. 라고 하는 그 대등한 국가라고 하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발해의 왕들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연호가 나와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럼 발해가 어떻게 해서 건국되게 됐느냐. 일단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대조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발해의 첫 번째 왕이라 그래서 고왕이라는 말을 써요. 고왕. 그 발해 대조영을 만든 죄송합니다. 발해를 건국한 고왕 대조영은 자신만의 연호를 썼다 그랬죠? 천통이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연호도 자료에 나와요. 천통이라고 그러면 대조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대조영이 나라를 만들게 됐느냐? 여러분, 여기 신라, 당나라가 있죠? 자, 신라랑 당나라가 편을 먹고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 영토 어떻게 나왔죠? 여기가 이제 그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이라면 평양 아래 흐르는 이 대동강. 이 대동강을 기준으로 남쪽은 신라가 가지고 북쪽은 당나라가 가진다 해서 옛 고구려 땅을 다 당나라 가져갔죠. 그리고 그 고구려인들이 부흥운동을 끊임없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막 고현무니 권모잠이니 이런 부흥운동을 하도 많이 일으키니까 당나라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 고구려 땅, 이 옛날 고구려 땅에 머물던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놈들이 여기 고구려 땅에 머물고 있으니까 계속 고구려를 살리려고 부흥운동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씨를 말려야겠다. 그래서 당나라가 이 고구려 땅에 살고 있는 이 고구려 유민들을요. 어디로? 자기들 당나라 땅으로 데려갑니다. 어디로? 여기 요서지방으로. 여러분 우리 그 광개토 대왕이 요동과 만주를 정복했다는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준이 여기 여러분 이게 좀 알아둬야 돼. 요하라고 하는 강이 하나 흘러요. 강 이름이거든. 이 요하라고 하는 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이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 부르고요.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 불러. 그래서 여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가 요동 반도야, 얘들아. 여기를 이제 옛날 고구려가 지배했던 거야. 참고로 여기는 산동 반도예요.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옛 고구려 땅에 있던 고구려 사람들을 지금 당나라가 어떻게 한 거야? 여기서 있으면 계속 부흥운동 일으키니까 이 요서 지방으로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끌고 온 거예요. 부흥운동을 막으려고. 그래서 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구려 유민들을 어떻게 했다? 당나라 땅인 요서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다. 부흥운동 못하게 하려고. 그때 수십만 명이 끌려갔어요 얘들아. 수십만 명이. 자 그래서 이들 어디 머물겠냐? 이 요서에서 얘들아 영주라고 하는 땅이 있어. 사람 이름 아니야. 땅 이름이야. 이 요서에 영주라고 하는 지역에 고구려인들의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여기서 감시를 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이 고구려인들만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당나라는 깡패였어요. 깡패 국가 힘이 세가지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 거란, 말갈, 돌궐 같은 애들도 다 때려잡고 있었거든요. 특히 영주 지방에 여러분들 당시 당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거란과 말갈인들도 함께 살았어. 그러니까 영주에는 지금 누가 머무르고 있는 거야. 끌려온 고구려인과 당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란과 말갈인들이 함께 영주 땅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당나라 애들이 과연 이 영주에 머무르는 고구려, 거란, 말갈인들을 어떻게 됐을까? 잘해줬을까? 아니요. 진짜 오지게 괴롭혔어.
그러니까 하도 반항을 많이 하니까 때려야 돼 이래가지고 영주에 가둬놓고서 진짜 엄청 괴롭힌 거예요. 맨날 후드러 패고 돈 뜯어가고 막 이러니까 당나라에서 근데 길들이려 그런 거지. 때리면 우리한테 겁을 먹고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애들한테 보통 애들이야? 너무 괴롭히니까 제일 먼저 빡친 게 거란이야. 거란 애들이 아씨 더러워 못 살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거란도 그럴만도 한게 얘들아. 거란은 당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애들이야. 고구려가 멸망할 때 거란 애들은 당나라 편에서 같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당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괴롭히니까 거란 애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요서 지방에서 으아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 틈을 타서 얘들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나라의 어그로를 그 틈을 타서 당시 이 영주 땅에 끌려온 고구려 유민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고구려 출신 장군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조영이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당나라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 고구려 땅으로 도망가서 다시 고구려를 살릴 기회다. 거란 애들이 반란 일으킬 틈을 타서 이 영주 지방을 탈출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따르는 고구려 유민들을 데리고 대탈출을. 예능 이름에 똑같네. 대탈출 알죠, 여러분들? 재밌는 TVN 대탈출. 대탈출을 감행한 거예요. 대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거 보고 말갈 애들이 야. 고구려 애들아, 나도 같이 가. 나도 너무 힘들어. 당나라 애들 밑에 못 살겠어. 나도 데려가 줘. 해서 당시 말갈족의 지배자가 누구냐? 걸사비오란 사람이거든. 이 말갈족의 지도자 걸사비오와 고구려인들의 지도자인 대조영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이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영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옛 고구려 땅으로 가자. 해서 이 말갈과 고구려 애들이 슝 도망가요. 여러분, 이걸 당나라가 용납할까? 당나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야? 고구려를 얼마나 싫어했어, 얘들아. 근데 지금 얘네가 다시 우리 고구려 땅으로 돌아갈 거야. 나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당나라 애들이 일단 거란의 반란을 빠르게 진압을 해요. 진압하고 고구려의 부활을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잡아라 이래가지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더 도망가. 왜냐면 원래 얘들아 이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은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 여기 요동반도였어. 고구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여기에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나라가 따라오니까 도망친 거야. 당나라 출격군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때 20만 명이었어, 얘들아. 얼마나 고구려를 무서워했는지 알겠죠? 당시 당나라의 최정예 군대 20만 명이 따라온 거야. 그래서 요동으로 갔다가 오씨 안 되겠다 도망간 거야. 어디까지 도망가냐? 여기 이 동무관까지 도망가는데도 당나라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다 고구려의 씨를 말리겠다고. 그래서 대조영이랑 걸사비오가 더 이상은 도망 못 간다. 왜? 여기 넘어가면 어디예요? 러시아 땅이잖아, 얘들아. 연해주야. 이 이상은 도망가봤자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에요.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여기 한판 승부를 벌이자. 여기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당나라 애들을 무찌르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이 동무산에서 그들을 추격해오는 당나라 20만의 군대와 한판 승부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천문령 전투예요. 천문령. 하늘의 문. 이 동무산 입구에 그 천문령이라고 하는 좁은 협곡이 있어. 여기서 고구려 말갈 연합군이 당나라 군대랑 싸우는데, 여기서 정말 대승리를 거두어요.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당나라 군을 물리치고 이 동무산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드니, 그게 바로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예요.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이 20만의 당나라 군대를 이끌던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이해고란 애거든? 이게 거란인이야, 거란인. 이 거란의 반란이 진압되고서 항복한 이해고. 그 거란의 장군을 앞세워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따라온 거야. 근데 이걸 막아낸 거예요, 그 대조영이. 그참 보면 이해고는 참 보면은 본인도 독립을 꿈꾸었지만 당나라의, 결국에 다시 당나라의 노예가 되어서 고구려인들 추격했는데 본인은 실패했고 고구려도 성공했잖아. 참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드라마 대조영에서 그렇게 애틋하게 나오는 거야, 이해고가. 아무튼 너무 옛날 드라마죠. 전 거기 이해고에 너무 감정이입을 하고 봐가지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이 내용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해 건국 살펴봤습니다. 이 지도자 표시하셔야 돼요. 자, 상황. 이거 봐봐, 상황. 당나라가 이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대. 어디로? 요서의 영주로 강제로 끌고 갔어. 가서 괴롭힌 거야. 그래서 거란족 애들이 더 이상 먼저 못 참겠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틈을 타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어디서? 만주 동무산 일대에서 건국한 게 바로 뭐? 그게 바로 발해예요. 여러분, 애초에 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덕분이야? 그래, 고구려를 부활시키겠다.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시 우리 고구려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이 발해가 만들어진 거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로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해가 결국 고구려 부흥운동의 결과,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얘네가 이 대탈출을 감행한 이유가 뭐야? 고구려 부활시키겠다 이거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발해란 나라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발해란 나라의 구성원을 살펴보시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에요. 대조영을 비롯한 이 고구려인들이 주류가 되어 지배층을 이루었고, 피지배층으로 누구였냐? 이 고구려인들을 따라왔던 말갈인들. 얘들이 고구려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에이 쌤, 국뽕 진짜. 뭔 고구려인이 지배층이 쌤 국뽕 빠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건 증거가 있는 게, 당시 발해인들의 그 성씨 있죠. 발해 그 귀족, 왕족과 귀족들의 성씨를 보면은 70% 이상의 성씨가 뭐냐면 대조영, 대씨, 고구려인들 귀족, 고씨 있죠, 고씨. 대씨와 고씨가 귀족의 70% 이상이야. 그러니까 지배층이 다 고구려인들이었단 얘기예요. 성씨를 보면은.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본인들을 누구의 후예라 그랬을까? 우리 말갈의 후예다? 아니야. 지배층이 고구려인들이잖아. 얘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라고 하는 그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여기다 적어보자 얘들아. 여기까지 적어봤지? 여기 적어보자. 이때를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 그래요. 남쪽에는 누가 있다?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누가 있다? 발해가 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역사는 통일신라만이 우리 역사가 아니다. 북쪽에도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이게 동시대에 우리 민족은 두 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옛날 교과서에서는 발해를 제대로 공부 안 했다? 그리고 이때를 뭐라고 했냐면 통일신라 시대라고 끝났어요. 아니야. 신라도 우리 역사지만 발해도 우리 역사잖아. 그래서 둘을 함께 포함하는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한 용어야. 그래서 단원 제목도 뭐라고 나와?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우리 역사입니다. 동시대에 존재했던. 아무튼 발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국되었는가 봤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갑자기 놀랐죠? 제 얼굴이 나와서.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발해가 건국하는 거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발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나가는가. 그래서 왕들을 중심으로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왕들을 중심으로 발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가 그 과정을 볼 거야. 결론부터 보시면 마지막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발해 땅이 어때? 엄청 넓죠. 애들 고구려보다 넓어.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왕조 중에 가장 넓은 땅을 가진 게 발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도록 하고 또 멸망당하는 것까지 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신라 문화 마무리 했고요. 발해 건국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